어, 오셨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 일단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일로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민혁 씨는 사실 늘상 저기 그 운동하는 데서 뵀다가. 아, 그러니까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서로가 조금 많이 놀랐어요. 이런 모습을 처음 보면서. 어, 되게 낯선해,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낯설어요. 아, 혹시 그 목격담 좀 있습니까? 혹시. 정말 제가 재석이 오빠 보고 사이클 안 타려다가 탄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한 시간 하고 나면 막 사람이 기진맥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아, 씻고 집에 가겠다. 오늘은 진짜 뭐 유산소는 못 하겠다. 이러고 가다가 재석이 오빠가 막.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 네.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자, 일단 두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부부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개그 듀오이자 15년 차 국내 최장수 여성 듀오 나비 씨, 이혜리 씨, 강민경 씨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너! 나!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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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나? 어? 똥망충이? 어? 두 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개그 듀오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저희 약간 유일한 듀오라고 소개를 할까 봐 앞으로. 네, 유일한 네, 여성 듀오 리더 이혜리입니다. 네. 와!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다비치의 리더 아니고 둘째 강민경입니다. 야. 저희가 이제 두 사람 특집을 준비를 하면서 다비치를 좀 섭외를 했는데 네, 아, 유키즈 섭외를 누가 먼저 들으셨어요? 같이 들었어요. 같이. 아, 진짜? 같이 아, 기획 소속사에서? 네. 어떠셨습니까? 유키즈에서 좀 섭외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아, 일단 이건 무조건, 이건 무조건 두 사람 특집이라고 하니까 뭐 이상한 특집이면 네. 이상한 특집이 아니라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다른 어쩜 또 다른 네. 저희의 결과 좀 다른 특집이라면 고민을 해봤을 법도 한데 네. 두 사람 특집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딱이다 해야 된다. 아, 혹시 그러면 두 분도 유퀴즈를 좀 즐겨 보시는 편이셨나요? 아, 그럼요. 네네네. 네. 아니 벌써 다비치가 데뷔한 지가 15년 차입니까? 아유. 야. 진짜 와. 너무 오래됐죠. 다비치가 2008년에 미워도 사랑하니까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 야 근데 그 2008년이 여러분 그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거의 소위 말해서 우리 표현으로 박 터지는 네, 그런 엄청난 초대박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해가 2008년입니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엄정화 씨, 이효리 씨, 비, 동방신기, 원더걸스, 빅뱅, 와우. 주얼리,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야 신인으로 아이유, 샤이니, 2PM, 2AM. 잘 살아남았네요. 네, 진짜. 무엇보다 이 두 분이 또 다툼 없이 맞아 맞아 둘이라고 안 싸울 것 같아요? 둘이어도 싸워요. 사실은 이제 두 분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희 그 조남지대의 롤 무대에 여기다 조남지대는 끼지 마요. 아, 그렇죠. 근데 저희도 이제 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두 분도 자주 싸우세요? 아 저희는 직접적인 타격만 빼고 다 했어요. 주로 체스트 푸싱을 많이 해요. 이렇게 보면 체스트 푸싱 이렇게 확 와닿네. 아, 두 분은 없었어요? 저희는 진짜 싸운 적이 그러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성 높인 적도 없어요, 두 분? 언성은 근데 기본이에요. 약간 대화를 언성은 원래 좀 톤이 높아서 아마 다른 분들이 들으면 네. 싸운다고 네.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싸움으로 좀... 오해할 만한 상황은 있었다는 거죠? 네. 그건 늘. 아, 있어요? 늘상 있어요. 대화를 좀 크게 해서. 아니 그 데뷔 15년 차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두 분 처음 만났을 때 혜리 씨가 21살, 민경 씨가 16살. 왜? 네? 진짜? 몰랐어요? 중3 때였어요. 그 두 분이 좀 첫인상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좀 어땠는지. 네, 기억이 나죠. 어땠어요, 민경 씨는? 뭐 얼짱이란 말을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아, 그 당시에는 얼짱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어요. 얼짱이래요. 아, 제가 얼짱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뭐, 강민경 씨 그러니까. 사진은 뭐 얼짱 사진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예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교복 입고 딱 나왔는데 진짜 이쁘더라고. 네. 그 당시에는 그 각 구별로 동별로 뭐 얼짱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느 쪽 얼짱이었어요? 아, 저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에는 못 끼고 그러니까 미니홈피로 소소하게. 아, 그러니까 소소하게 어디? 아 저는 일산에서. 아 일산 얼짱. 아, 일산 얼짱. 우리 그 민경 씨는 생각이 납니까? 우리 혜리 씨 봤을 때 그 첫 느낌이. 근데 저희가 그 소개를 제가 좀 잘못 받았어요. 언니 소개를. 뭐라고요? 예를 들면 뭐 너랑 같이 이제 팀을 하게 될 혜리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으면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될? 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노래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뭔가 사물을 본다고 뭐 경미대 네. 아니면 뭐 전혀 연예인 할 상이 아니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언니가 왜냐면 전혀 그 자리에 가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여기서 뭐예요? 끊으면 아니 여기서 강조, 끊으면 여기서 끊으면 너무 오해가 커지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게 아니라 이야기가 오해를 하게끔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네. 그랬다는 얘기군요. 이게 이제 다양하네요, 그런 게. 많아. 이걸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하는 스타일. 알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 비해서 서로를 좀 보았을 때 이거는 정말 많이 변했다. 혹시 하는 게 좀 있습니까? 저는 조금 더 이제 외향적이어지고 인싸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많이 밝아졌어요. 아니요, 밝기는 원래 밝았는데 네. 사회성이 좀 없었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엄청 보수적이고. ISFP죠? 네! 아, 그래요? 아 맞아, 맞아. 아, 진짜? 맞아, 맞아. 맞아. ENFP. 저는 ENFP. 네네네. 제가 ENFP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아시죠? 이거 알죠, 알죠. 쓸데없는 거 많이 하고. 아 잠깐만, 근데 저는 세호 오빠랑은 달라요. 제가 뭐라 했어요? 조금 달라요. 저는... 다른 건 ENFP 달라. 근데 ENFP 피잖아. ENFP. 맞아, 그건 똑같아요, 우리. 아니, 자꾸 조용히 하는 거야? 자꾸 조용히 하는 것 같아서. 네. 아니. 민경 씨는 좀 어때요? 저는 되게 집이 싫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집에 가만히 있는 거 왜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랑 비슷한데, 저는? 네. 아, 일단 들어볼게요. 아까 엮는 게 아니니까 들어볼게요. 네. 근데 이제 언니를 만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어지고 제가 조금 더 오히려 좀 내향적으로 변한 맞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팀을 하면서 롱런의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뭐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싫어하는 걸 안 해요. 그래요, 서로. 그래가요. 네, 좋아하는 거 해주기보다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 부부 사이랑 똑같은 맞아, 거 맞아, 맞아. 감정을 막 되게 좋게 막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안 해주더라도 그냥 싫어하는 걸 안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의지가 되고 믿음이 가고 많아. 싸울 일도 없고 한 것 같아요. 혹시 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좀 있어요? 너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는 싫어하면 안 돼. 왜냐면 네가 그렇기 때문이야. 아 근데 사람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이 생각하고 맨날 똑같은 밥 먹지 않잖아요. 햄버거 먹고 싶다가 고기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스케줄 아침에 오늘 뭐 먹지 했어요. 막 둘이 얘기하다 그래 그럼 끝나 고기 먹자 해놔요. 그럼 저는 고기 생각만 계속 해요. 너무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체면을 제가 계속 돋궈요. 고기를 먹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사진을 스케줄 끝나고 차 딱 타서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럼 나 피자 땡기는데 이래요. 근데 이것도 오해가 있는 게요. 화가 너무 많이 나. 예를 들면 제가 뚝심을 지켜서 고기를 먹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언니는 피곤해 집에 가고 싶어 그럼 이제 저는 혼자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고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좀 맞아요. 가고 싶으시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있어요, 진짜. 갑자기 약속 취소되면 되게 좋고.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모르겠어.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야. 맞아요. 보고 싶어. 맞아요. 근데 좀 다음에 보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상황 보자예요. 상황 보자. 왜요? 제일 자주 하는 말인데. 상황 왜 봐요? 뭐냐면 얽매기 싫은 거야. 얽매기 싫은 거야. 그거에 얽매기 싫은 거야 내가.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먼 상황을 그 약속을 정하냐고. 나 약속 안 해. 그래서 전 번개가 좋아요. 지금 뭐 해? 이런 게 좋아요. 그것도 또 너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오케이. 알았어. 다음 타자. 되게 편하네. 그럼 다음 타자. 저도 그래요. 번개. 번개. 오늘 한 잔? 좋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 왜 오케이 했어? 아니 뭐. 왜 물어봐? 왜 오케이 했어? 왜 물어봤냐 지금. 아니 뭐야. 아니 진짜. 나도 거절할 수 있잖아. 재밌네. 그럼 요거 밸런스 게임 한번 나온 김에. 네. 해볼까요? 내가 언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알 수 있다면 알고 싶다 모르고 싶다. 자 하나 둘 셋. 모르고 싶다.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난 모르고 싶은데.
그거 알아서 뭐해? 알아서 뭐해? 알아서 그 뭐하러 그때까지 불안하게 살아? 아니 그때까지 뭐 얼마나 놀지를 정해야죠. 막 예를 들면 내일 죽어. 그럼 오늘 얼마나 놀아야 돼? 뭐 그냥 살다 죽는 아니 그냥 살다 거죠. 죽으면 되지. 그치? 와 오빠 진짜 맞아요. 알면 너무 긴장될 거야. 맞아. 준비해야 되잖아. 아 나 이제 일주일 전에 평소처럼 살다 가는 거지. 그냥 준비해야죠. 어? 뭘 준비해 그냥 평소처럼 살다 가는 거지. 지호 한 번도 안 와주고. 아니 그거는 아, 그게 감성적으로 가면 그래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아니, 아니, 게임이 아니잖아. 여기 가족을 대입시키면 안 되지. 근데 사실 저도 알려준다는데 굳이 그거를 모를 필요가 뭐가 있어. 알면은 그렇지. 내가 10년 뒤에 간다. 그럼 오케이 10년 동안 딱 10년 계획을 해서 쫙 세워가지고 이제 딱, 제가 아 근데 진짜 성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민경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2대1이길래 그냥 힘실었어요. 나도 부탁한 거 아니야. 그냥 힘실었어요. 자 다음 질문요. 진짜? 상대방이 내 문자 일십 안일십. 자 하나 둘 셋 안일십 이 나요? 네 어떻게? 아니 안일십이 낫지 않아요? 아니 너를 아니, 무시한 거잖아 아니지 아니 안일십이 낫지 그럼 일십이 낫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일십이 왜 나? 읽고 나를 씹어? 아 그냥 오케이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아 오케이 이 사람 읽었는데 씹었구나 아 이제 앞으로 넌 땡이다 오케이 안 보면 되는데 안일십은 본 거야 안 본 거야 아니면 이게 뭐야 막 애매모호하니까 아니, 그것도 똑같잖아 그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읽었어요 근데 뭐 내 문자가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했거나 나한테 1도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난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명쾌하게 오케이 그 열이 안 받아? 답 안 해? 오케이. 근데 열받지 않아? 열받죠. 열받지만 영원히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언니 막 한 달도 안 읽잖아. 야, 그러면 아니, 그 사람은... 혜리 씨, 아이, 그건 심하다. 근데 더 웃긴 건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그냥 사석에서 봐요, 우연히. 내가 아직 이 사람 문자를 안 읽었는데 언니가 핸드폰을 들고 있어, 손에. 그게 더 민망스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톡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톡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연락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맞아요. 모든 문자를 다 확인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그죠? 그런 네. 거예요, 약간. 그런 거죠? 네. 아니 근데 평상시에 성격이 서로 지독하게 안 맞는다고 하는 게 이게 파트 한번 하는데 이게 좀 이게 아, 한 번도 있어요. 네, 우와, 제가 판넬이 제가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대박. 이쪽은 하트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왼쪽이 확인하고 하려고 했더니 안 하고 이거는 뭐예요? 보통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하트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그래 이거 언니가 잘못한 거야. 왼손 들지 않아요? 제가 가방을 들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을 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아 이게 제일 웃긴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맞아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 웃기다. 아 너무 웃기다. 혜리 네. 씨가 이제 야 드디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을. 아 너무 축하드려요.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냥 빨리 후딱 그 날이 왔어.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래요? 그죠. 그냥 내일 딱 눈 뜨면 그래, 그날 돼서 좋겠어. 후딱 끝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진짜 결혼식 때 그랬거든요. 와주시는 많은 분들하고 막 너무 감사한데 속으로 진짜 아유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나도 하기도 전인데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예, 진짜. 아니 그죠 혜리 씨가 결혼 발표한 날 민경 씨가 본인 심정을 표현한 플레이리스트를 SNS에 또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함께 볼까요? 자, 첫 번째 꺼져줄게 잘 살아. 어떤 X 그 XX 예. 네, 시간아 멈춰라 두 사람 사랑과 전쟁 너 없는 시간들 나의 오랜 연인 내게 이 리스트 중에서 민경 씨 현재 심경과 가장 똑같은 네, 리스트는 뭐예요? 뭐니 뭐니 해도 꺼져줄게 잘 살아. 잘 살아. 아 뭘 또 꺼져요 또. 아니 근데 이게 또 막상 그 저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이제 같이 다니던 형들하고 뭐 결혼해도 뭐 크게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했지만 달라져요. 의외로 달라져요. 그래요? 달라져요. 그래요? 예.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멀어져요? 그러니까 멀어진다기보다 달라져요. 몰라 그런 거 안 될 것 같아. 오빠 너무 속상해. 달라지는 게 부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환경 속에서의 약간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뭐 다비치가 뭐, 예? 뭐 결혼한 이후에 뭐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실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아마 예. 예. 다비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히트곡이 너무 많습니다. 아 많아요. 이게 이제 하하가 피처링한 이제 사랑과 전쟁 또 뭐 파리파리 연달아 또 히트를 또 이걸 쳤잖아요. 네. 예. 처음엔 근데 이 노래 가사 때문에 좀 싫으셨다고요? 이게 사실 김미어콜 베이베 베이베라는 가사가. 맞아.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리 쪽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쪽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거 저희가 발라드 부르다가 갑자기 이런 가사를 하려니까 너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이제 킬포인트, 하이라이트지. Give me a call, baby, baby. 어디서 영상 한번 예전에 봤는데 그 산 정상에서 두 분이 김미어 콜. 아 그래요? 바람 날리는데. 네, 화가 많이 났었어요. 예.
뒤발표한 이제 사고 쳤어요. 시간 한 멈춰라.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정말 그 주옥 같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노래방에서 사실 우리 나비치 노래 부르다가 목 나간 분들 여럿 있습니다. 두 분은 노래방 애창곡이 뭘지가 좀 궁금한데요. 민경 씨는 혹시 노래방 애창곡이? 저는 근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왜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노래방 가면 가수 선배님들이랑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럼 이제 너무 그걸 듣고 싶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노래를 콘서트가 아니라 노래방에서 들을 수 있구나. 그래서 뭐 한 곡 정도 하는데 네. 나윤건 선배님의 나였으면 그 노래를 또 좋아하시는 분. 어떤 노래방? 진짜 궁금해요. 가세요? 진짜 네? 궁금해요. 노래방 뭐 이제 자주는 못 가지만 팝송 부르시나요 혹시? 진짜? 진짜? 팝송을 왜 불러? 저는 무조건 흔들어 제끼는 노래 부르고. 오빠 노래 잘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깜짝 놀랐죠. 진짜. 피치가 너무 좋으셔. 그러니까. 나 진짜 볼 때마다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맞죠? 뭐야 피치가 뭐야? 복숭아는 뭐야? 음을 잘 맞춘다. 아, 저는 좀 죄송하지만 이문세 선배님의 소녀나 뭐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분위기 잡는 거. 뭐,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이제 호감이 가는 여성분이 있을 때 그런 거. 네, 호감이 가는 여성분. 그죠. 호감이 떨어지지 않나요?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소녀를 불렀는데 1절 끝나기 전에 두 분이 나갔어요. 내 곁에만. 아, 근데 너무 노골적이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네, 나갔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제 두 분이 연습생 기간까지 합치면 17년. 아, 그건 한 20년을 이렇게까지 오래 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와 너 이제 강민경이라는 친구랑 혜리야 20년 동안 노래할 거야 라고 누가 시켰다면 못하지, 그때 그치? 그럼 전 못해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 20년을 근데 이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20년을 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 또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너 앞으로 이제 혜리랑 20년을 해야 돼 라고 하면 당연하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민경 씨와 혜리 씨는 서로에게 뭔가 없어선 안 될 존재 이거는 너무 식상한 것 같고 그냥 제 분신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제 삶이 그렇게 의미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예요? 네. 뭐 우는 거야? 아니 우는 척 해봤어. 아, 그래? 뭐 보통 사람이 노력으로 해서 될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경이랑 제 관계는 어렸을 때부터 나랑 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성인 돼서 일로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둘도 없는 관계가 되는 게 사실 그냥 전 제 인생의 자부심이에요. 네, 그냥 행운아예요. 저는 언니가 없거든요. 실제로 저희 가족 중에는 언니가 없는데 진짜 언니를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네 언니다. 잘 둘이 지지고 볶고 살아라. 이렇게 주신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이 막 잘 모르는 관계에서 되게 좋을 수 없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저는. 너무 좋아서 뭐가 됐든 놓치고 싶지 않나.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겠다. 언니랑 대화를 하는 순간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든든해요. 그래서 언니랑 무대에 서면 오늘 내가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오늘 노래를 잘 할 수 있을까? 이 무대 너무 긴장된다 이러다가도 그냥 화음 딱 할 때 언니 얼굴 탁 보면은 되지. 언니랑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너 왜 울려고 그래? 네, 듭니다.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가수 이혜리, 강민경은 어떤 사람인지 각자 서로를 소개해본다면? 제가 민경이를? 네. 민경이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네. 너무 능력이 많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다재다능하죠, 네네네. 진짜? 네. 뭐야? 이혜리 씨를 소개한다면? 언니는 끊임없이 저를 반하게 하는 보컬이고 노래가 취미이자 특기인 진짜 보컬리스트. 최고의 이 길에 들어선 입장에서 가장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또 멤버가 해주니까 진정한 가수다. 네, 진짜 가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문제 주세요. 김혜숙 씨. 윤지성. 주성. 주성.
도둑들 저거 뭐야? 그래 저거 아, 도둑들 뭐야? 저거, 저거 뭐야? 도둑들 저거 뭐야? 실패. 아, 앞에 아, 뒤에 도둑들이 근데. 자, 저 앞에 뭐지? 껌덩십이잖아. 아니 껌덩십이잖아. 아니 집덩껌 껌덩십이야. 껌덩십이잖아. 껌덩십이 뭐야? 껌덩십이 뭐야? 껌덩십이 뭐야? 집덩껌이지. 껌덩십이잖아. 껌덩십 껌덩십 뭐야? 탈. 너 등산. 아 이게 모르지? 십덩껌. 십덩껌. 내가 언니를 왜 몰라? 연기파 배우로 완전 전설이신데. 자, 자. 여기 말 받는 게 아니지. 여기 앉은 이유가 있어. 이란이 맞네, 이란이 맞다. 껍덩십이구야. 자, 오늘 뭐 새로운 단어가 많이 나와. 빵이 있어야 돈을 먹지, 이런 느낌이구나, 지금. 씹이잖아. 레전드 하나 만들어주네요. 뭐지? 김동현이 웃어요. 아무거나. 드라마와 영화의 드라마가 유명해요? 크로스예요. 아니, 방송사가 어디예요? 방송사 KBS. KBS? KBS? 찍어야 되는데 뭐. 민경! 민경! 부모님 전상서? 우와! 어? 하나는요? 도둑들! 실패! 아. 자, 줄임말로 드릴게요. 줄임말. 어? 어? 힌트, 줄임말 힌트. 세다. 아, 이, 해. 야, 너 그거 봤어? 아이해? 아가씨. 아이아이 좋아해? 아가씨. 아이아이 좋아해. 실패! 아가씨. 가동호찜 들어가요. 자. 윤지성, 아줌마! 아줌마 아닙니다! 이? 엄마 아니에요? 아빠. 아, 어? 오. 큐. 쓰리. 아빠의 도전. 도전. 실패. 시작. 아버지 이상해요. 그리고 어? 어? 아버지 실패. 윤지성. 윤지성. 아버지가 이상해. 도둑들? 짜다! 야, 신동엽 씨 거 가져갑니다. 신동엽 씨 거. 야, 처음으로 뺏겨. 처음으로 뺏겨봅니다, 신동엽 씨가. 대박이다. 처음으로 뺏깁니다. 어, 자리가 지금 다 먹고 있어요. 축제 분위기인가요, 강민 씨? 왜 이래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코요태 남아있고요. 코요태 남아있고요. 코요태. 놀토의 코요태. 근데 남자 둘은 왜 둘 다 김종민이 안 됐어? 둘 다 김종민이에요. 자. 코예요, 코요태. 네. 이제 사실상 결승전입니다. 오, 문제. 진지해. 내가 불리해. 주세요. 이준기. 어, 이거는 너무 이준기. 이거는... 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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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시 하세요. 왕의 남자. 그렇지. 그 아이유 나온 거. 아, 실패. 어, 아이유 나온 거 실패. 아이유 나온 거. 자, 하나 더 되겠어. 하나 더 되겠어. 왕의 남자. 왕의 남자. 나의 나라? 일찜해. 일찜해. 실패. 아니지. 자, 왕의 남자. 왕의 남자. 왕의 남자. 떨려. 보보경신. 뭐라고요? 어? 왕의 남자 그리고 보보경신. 아 뭐야 뭐야? 실패. 플레인 얘기해야 된다. 아 더 있어. 뒤에 더 있어. 근데. 실패. 그게 아니라 제가 OST를 불렀어요. 아니 진짜 이거 정말 어떻게 대박. 제가 OST를 불렀는데 왜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더 있잖아, 저 더 있잖아. 아니, 붙잡아, 아무 단어나 붙잡아. 자, 보보경심. 다 왔어. 보보경심. 보보경심이. 보보경심이. 경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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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힌트. 총 아홉 글자고요. 아, 많아. 앞에는 네 글자네. 디귿, 이응, 이응. 이응. 잠깐만, 디귿, 이응, 이응, 이응. 어? 보보경심이? 디귿,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이응. 동현! 동현! 왕의 남자, 돌아와요. 보보경심이. 돌아와요. 보보경심이. 돌아와요. 보보경심이. 돌아와요. 보보경심이. 보보경심이. 돌아와요. 보보경심이. 경심이 좀 잊어요. 자 누가 좀 불렀어요. 자 앞 글자 알려드릴게요. 앞 글자. 보보 영심 맞아? 보보. 민경이 생각났어. 그래. 민경. 민경. 아니 저 달. 어. 자. 달의 연인 보보 영심. 하나 더. 하나 더. 뭐 경심 실패. 경심. 뭐 있었는데? 동현. 왕의 남자. 달의 왕자? 달의 왕자 실패. 그렇지. 뭐라? 달의. 달의 왕자. 이거 안 끝나 오늘. 달의 왕자. 이거 오늘 안 끝나. 달의 왕자. 이게 몇 명 끝나는 거야. 민경! 민경 다시! 너무 민경! 달의
뭐? 야, 진짜. 야, 어떻게 방금 얘기했는데 그거. 잘해. 그러니까 봐봐요. 자. 잘해. 왕의 남자 맞잖아요, 그죠? 왕의 남자. 달의 연인. 연인. 고부 경심. 그렇지. 예? 예? 리오. 리오? 리오. 리오? 전화! 왕의 남자, 달의 연인, 고부 경심. 리오! 달의 왕자 고부 경심이. 대부 경심. 돌아와요, 고부 경심이! 돌아와요, 고부 경심이. 돌아와요. 그런데 왜 헷갈려, 쪽에? 고부 경심. 자, 아, 민경 씨가 결국 해내네요. 나 뽑던심도 먹는다. 돌아와요, 뽑던심. 어, 소보루빵 반, 지금 반 드신 상태거든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자, 소보루랑 피자. 네, 전 괜찮은데. 어. 자, 처음으로 음식이 물물교환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민경 씨 아까 지성 씨 준다고 전했어요. 누나가 받고 저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어, 그래. 내가 줄게. 뭐였잖아. 아, 저렇게 사람이 된다니. 사람이 이렇게 야, 되더라. 한 사람이 한 개씩 먹는 거야.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코에서의 리드 보컬이 나갔고요. 이제 김정민만 두 분 남았습니다. 네. 자, 원샷 주세요. 오! 아, 또 아니야. 문세훈 원샷. 같이 안 썼는데. 어? 맞나? 여기다 퍼펙트 이거 하나 해줘. 퍼펙트 이거 하나 해줘. 야, 빠르다, 빠르다. 와, 빠르다. 진짜 빠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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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들기 공격. 야, 한번 훅 들어올래. 아, 훅 들어. 야, 저 처음. 야, 이거 뭐야? 나는 뭐가 스프레스? 누가 CG로 넣어준 줄 알았어. 나는 팬클럽 회장님인 줄 알았어. 무서운 꿈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공룡한테 쫓기거나 뭐 이런 거야. 그럼 비명이 있을 것 같은데? 비명과 함께 일어나는 뭐 이런. 그럼 시현 씨랑 같이 있었나 보네 꿈에. 동생과 함께. 동생이랑 같이. 어, 그래서 이부 자리. 아, 이부 자리가 아, 네 명 자면 이부 자리, 이부 자리. 남매에서 이부 자리, 이부 자리. 아, 같이 있으면 되나요? 이불 어, 이불 자리 두 개. 야, 독특한 추리를. 되지 않아요? 맞는데?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고 맞아요. 민망하면 계속 양옆에 남자들에게 맞죠? 맞죠? 자기 의견을 동의해달라고. 네, 특히 문세윤 씨한테만. 아, 근데 많이 좀 피곤해져요. 계속 물어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좋아하더니 지금은 진짜 되게 힘들어해. 여기까지 내려. 민경 씨, 박수 쳤거든요. 찬스 하자마자. 오픈! 오! 아까 키가 리을인지 리을이 없는지 봐달라 그랬잖아요. 이부 자리. 네. 근데 이부 자리를 들었어요. 이부 자리를. 그리고 무슨 광대가 타 들어간다는 얘기를 그래, 했는데. 내가 투명광대 아까 그랬지. 그래, 투명광대가 광대가 타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아까 가죽이라고 처음에 들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가죽이 아니라 가족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맞아. 뒷가사에 엄마가 안아준대잖아요. 나도 가족이다 같이 갔다. 자, 키가 아까 양파 두 개 들고 지금 신 들어왔죠, 키신. 들어왔어요. 키신 들어왔고요. 저는 맹세코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와, 이제 본인 칭찬, 지금 본인 바탕 까는 거예요, 예. 박스판. 오픈! 오픈! 자, 헥! 그러니까 이 과와 함께가 합쳐져서 광처럼 들렸을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리듬이 얼마나 특이하냐면 비명과 함께 깨니. 맞죠? 근데 맞은 이게 내 가족이 아니고 동생, 자기, 엄마, 아빠, 내 가족. 저 키 씨, 지금 해리가 키 멘트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하나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가볼게요, 해리한테. 네네네. 자, 해리, 맞는 것 같죠?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방금 오빠가 얘기한 거. 내 가족. 우야. 뭐야? 어? 진짜? 내 가족이 아니고 내 가족. 그렇지. 아, 세, 내 식구. 사가족? 사가족? 사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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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가족. 사인 기준으로. 사가족. 누나 원래 이런 캐릭터였어? 아, 이제 저분은 어떻게 된 캐릭터인 거예요, 도대체? 자리가 이런 거 진짜. 자, 레전드가 왔습니다, 레전드가. 한번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고 노래 잘하는 다비치의 맏언니 이혜리! 자, 먼저 이혜리 씨는 처음 방문이에요.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열심히 맞추고 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쁘고 노래도 잘하는데 웃겨요. 네. 강민경 씨! 네, 오자마자 우리 멤버들이 술렁술렁 했어요. 레전드가 왔다. 그렇죠. 얼굴 레전드죠. 전설의 멤버. 기억나는 거 다
자존심이. 얘기를 해보세요. 아, 뒤에 도둑들이 근데. 저 앞에 뭐지? 껌덩심이잖아. 아니 껌덩심이잖아. 아니 집덩껌. 껌덩심이잖아. 껌덩심이잖아. 붙잡아. 아무도 안 와. 붙잡아. 자, 오보경심. 다 왔어. 오보경심. 오보경심이. 오보경심이. 경심이. 경심이. 나오셔서 정말 레전드 편을 만들어주셨는데 혜리 씨는 어떻게 방송 보셨어요? 네, 짤로 봤는데 어. 막 이렇게 젖도 짜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거. 그래. 짜는 거. 그래, 이거. 알았어요. 아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줄 알았다 미리. 아 근데 오늘은 제가 그때 여기 가운데 앉았잖아요. 코요테로 활동하셨죠. 네.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약간 벗어났으니까 그때 약간 자리 탓이 있었던 거 같아요. 아 완전히 옆에. 아, 벽을 치겠다. 네 오늘은 좀 진짜 제대로. 어 근데 옷이 신동엽 씨랑 이혜리 씨랑 이렇게 딱 보이고. 그러네. 우리 셋이 팀이네. 그래. 그러네. 우리 셋이 팀이네. 그래 보니까. 아 다시 컨셉. 컨셉. 완전히 되네. 어 코요테 어, 다시. 어 조인데 우리 같은 분. 민규 형이와 멍청. 민규 형이. 여멍청이. 아니 그때 코요테 역할을 또 해주셨는데 오늘은 다비치를 선택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콘서트 홍보하려고. 담백하네. 담백하게. 시원하게 홍보해주세요. 언제 하십니까? 12월 13, 14, 15에 하니까요. 많이 오세요. 13, 14, 15. 혜린 씨 같은 경우는 좀 별명이 약간 사오정이라고. 미래. 아 인터뷰 듣는 얘기 이런 얘기야. 미래 소년 코난도 잘못 들어서 아. 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 응? 그 제가 미래 소난 코년이라고. 코년이야? 소난 코년. 소난 코년. 약간 어, 그거 같은 거죠. 뭐야? 깜짝심이? 깜짝심. 깜짝심. 깜짝심이잖아. 아니 집단 깜짝심. 뭐라요?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깜짝심. 아 이거 뒤집어서. 아, 언니 맞네. 언니 맞아. 첫 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양의 첫 파스예요. 오픈. 다베치의 브레인. 해리. 자 불러. 봅니다. 안내 잠깐만. 이게 제가 멜로디는 가르쳐 줄게. 멜로디는 가르쳐 줄게. 아, 멜로디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아름다운 꿈나라 그리워라. 야, 처음 아닙니까? 그 신동엽 선배님이 최초입니다. 산기슭에서 서라벌벌벌 한국전쟁 발발. 사랑을 속삭이게 풍안이 났나요? 아니면 숲속이 났나요? 이게 지금 장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름다운 국내들까지 뭐 어디에서 사랑을 뭐 나눴는데. 그럼 대거래 숲 갈까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숲속에서? 내가 지금 얘네랑 데이트를 하려면 어딘가에 가야 되잖아요. 예. 그쵸? 어디 가야지. 왜냐면 대거래에서 막 대놓고 해. 대거래 어느 후미진 숲속 같은 데서 둘이 소근소근 사랑을 속삭인 거지. 어 예전에 뭐 물레방앗간에 가자 그치, 뭐 이런 것처럼. 어, 오늘 몇 시, 4시에 물레방앗간에서 만나 막 이런 느낌? 어, 네, 대거래 숲 갈까요 그럼? 근데 저기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대걸 밖은 어떠세요? 대걸 밖 숲속에서? 숲속에서? 그래. 대걸 밖 숲속에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무슨 봐봐?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받아줘요. 아닌 것 같아. 한 말 해본 적 있나 원래? 강민경 씨의 유행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서랍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숲속에서. 대걸 숲속에서 말이 너무 됐나. 근데 그 49년이면 숲속이 나요 산속이 나요? 어? 카사노바면. 나 산속에서를 너무 정확히 들었어. 산속에서로 가자. 나도 정확히 들었어. 산속에서로 가자. 나도 산속에서. 산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뭐예요? 아니. 맞는 거 같아요. 아, 이거 살려주세요. 맞고. 저기 죄송한데 귀가 없으신 건 아니죠? 귀가 없으신 속에서. 14번, 22번. 초성 오픈. 태극미. 어 완전히 바뀌었어요. 태극미. 전혀 달라요. 신동엽 씨 고개를 들면서 지금 깊은 생각이 빠졌어. 어? 어. 어떻게 지금 미움? 자 뽑아내세요. 미움이 대궐 담. 대궐 담. 대궐 담. 대궐 담. 담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걸 담? 그러니까 그걸 담? 그러니까 그걸 담? 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담? 담 나왔습니다. 담. 대걸 담. 그 다음에 사랑을 망설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운 거야. 아, 지금 미움? 망설이지 않을 것 같아. 아니야. 카사노바는 절대 망설이지 않아. 그래. 그 느낌 아니야. 맞아. 망설이지 않아. 맞아, 맞아. 그분들은 안 망설이지. 근데 아니라고 하지 말아요, 마음을. 열어들고 있을 순 있잖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너무 아니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놨다가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후회해요? 웃으면서 할게요. 웃으면서 할게요. 차이 멋있게 것 같아. 자, 현재는 차이 멋있게? 아, 괜찮네. 아, 물어봐놓고선 안 물어보죠. 아유, 아니, 아이, 컴온. 아, 왜 그래요? 아니, 방금 전에 뭐 저거 샤인 머스켓 같아요. 제가 네? 이러니까 아니. 야, 귀찮은 거 있지. 몰라, 샤인. 뭔데 샤인 머스켓? 샤인 머스켓. 진짜 샤인 머스켓 몰라요? 어, 괜찮아 뭐야? 아, 됐어, 아, 됐어. 알려줘요. 호도계. 요거, 요거. 명품. 그러니까 와 대박. 샤인 머스켓. 아, 여기 샤인 머스켓을 하면 엄청 비싸게. 어떻게 당장 샤인 샤인 샤인이에요. 샤인이에요. 샤인 진짜? 네. 왜냐면 C가 없거든 그 친구가. 얘가 C가 없어. 아니야, C 없는 청포도도 있어요. 청포도예요. 뭐야 뭐야. 나야 봄이야. 먹어보면 알아. 이거죠 이거죠. 맞아? 너무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 샤인 머스켓이야? 그건 뭐야 다. 보여주세요. 이미자 선배님 떴습니다. 아~ 이미자. 모모의 여왕. 넉살. 넉살. 디너쇼의 여왕. 디너쇼의 여왕. 발라드의 여왕. 접근이 좋아. 히어. 접근 좋아요. 트로트의 여왕. 트로트의 여왕. 7번. 넉살. 넉살. 엘리제의 여왕. 엘리제의 여왕. 엘리자의 여왕. 엘미자의 여왕. 엘미자. 엘미자. 실패. 이미자, 엘미자. 자, 엘미자, 이미자. 다음 문제. 고종수. 아, 자, 고종수. 진짜 어렵다. 알아, 나 이거 알지. 알아, 넉살 알아. 넉살. 넉살. 아니, 고종수님을 모른다면 척토마 고종수 몰라요? 오! 아, 맞아. 척토마 7배! 척토마 7배! 고정훈이야, 고정훈이야. 고정훈. 아, 앉아, 앉아. 고정수는 왼발의 마법사. 어? 왼발의 마법사. 왼발은 맞아. 7배! 실패! 넉살! 넉살! 왼발의 달인. 7배! 피오! 피오! 왼발의 명사수? 7배! 어, 왼발 맞는데? 나도 왼발이지. 날샌돌이. 마술사 7배! 피오! 날샌돌이. 왼발의 명사수? 명사수! 7배! 다섯자. 자, 민경! 자, 민경! 날샌돌이. 왼발에 뭐뭐네. 고종 황제수? 고종 황제수? 뭐야 뭐야? 어떤 것인 거야? 고종 황제. 고종 황제수. 야, 그녀가 움직입니다. 고종 그녀가 움직입니다. 어, 고종 황제수. 다섯 글자잖아요. 어, 괜찮다. 고종 황제수. 실패. 자, 다음 문제. 대입을 나왔네. 주세요. 현주야. 아, 어렵다. 어렵다. 어, 알아.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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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뭐 앞에 뭐가 붙어야지 그냥. 고릴라. 그래야 고릴라는 놀리는 거잖아. 코트 위에 옷도 아니고 뭐. 코트 위에 고릴라. 코트 위에. 자, 지금 사진 보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진 보고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연상되는 동물은 고릴라. 고릴라. 현지 씨 잠깐만, 현지 씨. 고릴라가 뭐. 현지 씨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힘도 세고 운동신이 좋으니까. 운동신이 워낙 좋으시니까. 동물의 접근은 좋았어요. 어, 괜찮죠. 어, 어, 진짜? 휴! 킹콩 센터? 킹콩 센터? 킹콩 아닙니다. 킹콩 쪽 아니에요. 아, 동물 좋은데. 동물 좋아요. 킹콩 아닙니다. 오, 이거 네 글자네. 자, 힌트 나옵니다. 동작 힌트. 아, 아, 킹콩 맞는데? 그래, 예. 킹콩 이거잖아요. 아니지. 에이. 어마어마. 넉살! 입이 엄청 크다니까. 농구 하마? 농구 하마? 하마 아, 하마는 좋은데? 어? 영어로? 영어로? 하마 하마. 하마? 피폰가? 와. 야, 어려워. 피오. 와. 아, 빨리. 영어로 하마. 넉살, 넉살. 영어로. 피퍼피. 영어로 하마. 넉살, 넉살. 영어로. 피퍼피. 김인경 피퍼피포? 피퍼피포는 뭐야? 하마 하마. 그거 브랜드 이름 아니야? 피퍼피퍼피퍼. 어? 넉살. 넉살. 농구 히포? 히포. 히포지. 농구 히포. 히포만 맞습니다. 실패. 히포 히포. 히포 히포 계속. 히포 히포. 실패. 자, 똑똑해. 보세요. 하트?
넉살. 사랑해. 뭐 하고 있어요? 하트가 날아가요. 아니, 뭐 하고 있어요? 넉살, 넉살. 넉살. 매직 히포. 전화! 매직 히포! 올라. 근데 실제로 그런 별명이 있었지 않았죠? 하마, 하마. 아, 하마가 이번에 나오실 분은 민경 씨와도 아마 친분관계가 있을 거. 어? 이제 맞춰야 돼. 피오도 친분관계가 있을 거. 가수신가? 자, 하나 남았고요. 결승이네. 결승전입니다. 민경이냐 피오냐 보여 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민경? 민경? 천하장사? 천하장사 실패. 아니야? 왜요? 저희가 어디지요? 민경? 민경? 울산에. 울산에. 울산이요? 울산에. 거기 울산. 울산에. 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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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겨. 마산에. 마산에 시름왕. 마산에. 시름왕. 시름왕 실패. 우레판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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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렇지. 약간 20대 강호동 선수가 18대 천하장사에 등록했습니다. 모래판에 쓰리 사자 실패. 모래판까지 맞습니다. 모래판에 모래판에 야수 야수 실패. 모래판에 아! 아! 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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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실패. 99%? 모래방 뭐야? 모래방 어디야? 모래방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게 모래방이. 모래방 모시겠습니다. 모래방 3만 모래방. 명의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만 15분 들어가요. 고릴라? 고종왕 제수도 아주. 고종왕 제수. 고종왕 제수. 고종왕 제수. 모래방.